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초이버 주는 우텐을 얻었으며 단지를 보고 각별히 신경 써라고 명령했었는데 그러자 단지는 어쩔 수 없어서 그 우텐이 뒤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우텐은 한 자그마한 모텔에 들어가는데요. 뭐야? 어디서 썩은 애가 진동하는가 했는데 쓰레기가 들어왔군 그래. 왜? 또 돈도 없으면서 이 외상으로 들러붙으려고? 모텔 프론트 데스크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우텐을 보자마자 이 허이허이 하고 내쫓아버리는 거였다는데 네, 이 여자가 바로 돈 없는 우텐을 완전 개보다도 더 하찮게 보던 쇼최반이었다고 합니다. 쇼최반은 별로 특별히 이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이 얼굴에 검은 반점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뭐? 또 내를 보자마자 개무시하는 거야? 우텐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데 그 뒤에서 문이 삐걱 하고 열리더니 몇 명이 더 들어오는 거였었는데 근데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 힐끔 쳐다보던 쇼츠의반은 화들짝 놀라면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제일 처음에 첫 들어오는 건 이 아래 위로 멋지게 쫙 빼입은 여자였었는데 딱 봐도 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것은 바로 동북 호랑이 파 부두목이 단지였었고 그녀의 뒤로 또 다섯 명이 낡은 다리 우르르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뒤에 따라 들어오는 양아치 같은 놈들은 뭐지? 저 놈들 어디서 많이 봤었는데? 자세히 바라보던 쇼최반은 그만 얼굴이 창백해지는데요. 이 낡은 다들은 맨날 이 지역에서 이 보호비를 받으러 다녔던 아주 극악무도하기로 소문난 놈들이었으니 말입니다. 만약 이놈들한테 개겼다가는 이 최소한 어디 한 군데는 이 찔려서 피를 봐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러한 놈들이 이 들어오자마자 프란트 데스크를 확 뛰어넘어서는 그 쇼최반한테 바짝 붙어서는데요. 어이, 니 우리를 아니? 예. 그 딱 붙어서 황소숨을 씩씩 내쉬는 놈들을 이 보자 쇼츠의 반은 머리를 푹 숙이고는 이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이는데 알면 됐다. 저기 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우리 조직의 큰형님과 형님 아우 하는 사이다. 그러면 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게 그러자 쇼츠의 반은 또 한번 화들짝 놀랐는데 저 아무런 쓸데없어 보이는 인간이 흑사회 두목과 형 동생하는 사이라고요? 왜요? 네, 물론 그건 중요하진 않겠죠. 니 다시 한마디라도 이 막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너 어떻게 될까? 니도 궁금하지? 그러자 쇼츠반은 너무나도 놀라서 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와들와들 떨어대는데요. 이는 우리 100여 명의 형제들한테 이 한 바퀴 다 돌리고 저쪽에 운남성의 깊은 골짜기에다가 팔아치울 거다. 어때야? 좋니? 그 건달놈이 쇼츠반이 귀에다 대고 속삭이자 이 쇼츠반은 그만 벌러덩 낮아빠졌다고 하는데요. 이 인간도 아닌 양아치 같은 놈들은 충분히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도 남았으니 말입니다. 이 뒤에서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던 단지가 그제야 나서는데요. 야들아, 됐다. 물러서라. 어이, 여기 그 제일 최고급 룸을 비워둬라. 안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반 시간 내로 깔끔하게 정리해라. 그리고 이건 룸 비어. 단지는 가방에서 12엔짜리 100장씩된 묶음을 하나 두 개 꺼내더니 총 10묶음을 척 꺼내놓았다고 합니다. 만위엔이라고? 그 시절에는요. 이 만위엔만 있으면 부자라고 인정하였으며 흥청망청하게 살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큰 돈을 이러한 작은 모텔에서 그냥 이렇게 현금으로 내놓는다고? 이건 대체 무슨 돈입니다? 쇼츠반은 휘둥그레해서 묻는데요. 이 중에 3천 위에는 모텔비다. 아마 몇 년 동안 여기서 살아도 문제없겠지. 우리가 언제 나가게 되면 그때 계산하게 되면 된다. 그러자 쇼츠반은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나머지 7천 위에는 무슨 뜻인다? 그러자 단지는 피식 우는데 나머지 7천 위에는 너 거다. TV라 이거다. 그러니 저분을 잘 모셔야 된다. 이게 그러자 쇼츠반은 너무나도 놀라서 또 한 번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월급이 100위엔이나 될까 말까 한 시대에 7천 위엔은 팁으로 내놓다며 쇼츠반뿐만 아니라 뒤에서 그걸 듣고 있던 우텐도 브락 배가 겁나 아파나는데 7천 위엔은 팁으로 준다고? 아이고 저걸 그냥 나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니? 추이버 주는 이렇게도 씀씀이가 컸으며 이 부하들을 위해 돈을 막 부리고 다녔다는데 이러니 우텐이 어떻게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제일 고급 룸으로 척 들어간 우텐은 아직도 그 7천 위엔이 배가 아파 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저 7천 위엔 값을 하지? 야야 쇼츠반아 니 올라와 봐라.
우텐이 부르다 쇼최바는 어쩔 수 없어 올라가는데 거 가서 욕조나 준비해오라. 내 시원하게 푹 담궈줘야 되겠다. 그러다 쇼최바는 어쩔 수 없이 이 나무로 된 큰 욕조를 준비해오고 안에다가 뜨거운 물까지 다 받아주는데 그 얘기를 듣던 최이보추는 제대로 발끈하면서 이 먹던 밥상까지 확 뒤집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텐이 필요한 거는 우리를 위해서 이 가짜 신분증이나 증서와 자료들을 이 위조해달라고 그런 거지. 뭐 그놈을 모셔다가 편안하게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 같니? 그렇게 다른 여자한테 맡겨서 뭘 어찌겠다는 거야. 혹시라도 우리 비밀이 다 발각이라도 되게 되면 어떻게 다 함께 죽겠니? 탄지야, 너 내 얘기 잘 들어야 된다. 네가 우텐 곁에 딱 붙어서 이 감시하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우텐과 네가 부부로 보여야 된다 이 말이다. 알았니? 그러니 너 빨리 달려가서 그놈을 찾아오라. 아니면 우리 다 죽는 거다. 예. 그러자 탄지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최보춘이 시킨 대로 부랴부랴 달려나가는데 네, 사실은 말입니다. 최보춘이 계획은 이 우텐도 손에 넣고 탄지도 그 자신이 곁에서 떼어버리려고 그런 건데 만약에 우텐한테 다른 여자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탄지가 계속해서 자신이 곁에 또 달라붙으면 자신은 지옥이겠죠. 하지만 워낙에 단순했었던 탄지는 또 그 최보춘이 꼬임새에 넘어갔었으며 우텐이 모텔로 돌아와 보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쇼최바는 이미 사직 가였었고 그 우텐이 시중만 드는 거였다는데요. 이 우텐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네, 쇼최바는 홀따닥 다 벗고서 이 기진맥진되어서 대자로 너부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이는 우텐이 너무나도 해놔서 이 제정신이 아닌 듯해 보이는데요. 또한 곁에서 우텐 역시 이 벌거벗고는 당당하게 탄지를 맞이하며 헤헤 웃는데요. 이제껏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우텐이 언제 여자 맛이나 봤었겠습니까? 하여 그 쇼최반을 너무나도 휘둘러놔서 이미 기진맥진 되어서 뭘 어떻게 하든지 이제 상관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꼬라지를 보던 탄지는 다짜고짜 달려들더니 그 너부러져 있는 쇼최반이 머리채를 잡아 끄는데요. 예? 왜요? 이어 다짜고짜 그 멍해 있는 쇼최반이 귓바망이를 짱짱짱 하고 후려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언니 뭐하는 거죠? 쇼최반은 이미 우텐한테 너무나도 당하여서 띠해 있었지만 또 그 단지한테서 귓바망이질을 맞자 이제 정신을 차리는데 너희 불여시 같은 걸 봤나? 내가 잘 보살펴줘랬더만 아예 내 남편이 침대 위에까지 기어올랐네?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단지는 이 귓바망이질을 계속해서 해대던 이 손바닥이 아파났는지 또 발로 쾅쾅쾅 발받았다고 합니다. 네, 돈 7천 위에는 벌기가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 쇼최반이 막 피를 흘리며 이 당하는 모습을 바라본 우텐은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뭔 여자가 이리도 난폭하냐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텐은 그 단지의 진짜로 무시무시함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데요. 야 옷을 입어라 가자. 쇼최반을 기절할 때까지 밟아놓은 탄지는 그 우텐한테 옷을 던져주면서 입으라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금방 탄지가 뭘 했지? 내가 자신이 남편이라고? 그러면 이 쇼최반 대신 이 탄지를 얻으면 내사 더 꿀맛이겠는데? 이 단지가 누굽니까? 그 공간까지도 첫눈에 반해버리게 했었던 완벽한 얼굴과 몸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단지라면 내야 더 땡큐지 뭐. 우텐은 또 혼자서 김치국부터 원샷하고는 그 단지를 또 잡아뜨리는 상상에 이 쩔어 있는데요. 이어 우텐은 한 고급 호텔에 이 장기적으로 주숙하게 되었으며 각종 신분증과 공공기관이 서류, 이 증서 같은 것들을 위조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우텐은 단지한테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감히 터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조직이 부두목이라고 다들 인정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그 더러운 몰골을 함부로 들이밀겠습니까? 이건 뭐 내 와이프라고 쇼최반을 쫓아버리더만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네? 이거는 또 뭔 상황이지? 그렇게 감을 못 잡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는데요. 또 여러 가지 강철 스태프를 만들고 있던 우텐은 바람을 좀 쉬우겠다고 나갔고 탄지는 또 그 뒤를 따르는데요. 그러면 왜 이 정도로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요? 네, 나중에 다 나오다시피 동북호랑이파 조직이 모든 일들에서 이 우텐이 없으면 안 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탄지는 우텐이 휠체어를 뒤에서 밀면서 이 부근의 공원으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날씨도 좋았었고 우텐과 탄재는 자기도 모르게 공원 깊숙이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날씨는 더운데 이 가로수미들이 선들 바람이 슬슬 불어오는 게 그렇게도 좋았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탄재와 우텐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하여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이 거기 한번 서봐라! 갑자기 앞에서 웬 싸내가 세 명이 처음 나서는 거였었는데요. 어디 보자. 거지 같은 장애인과 겁나 섹시한 여자라. 이건 또 무슨 조합이라니? 어? 뭐 애비와 딸이니? 그 앞에 나타난 놈들은 이 꼬라지를 봐도 딱 양아치 같은 놈들인데요. 하참, 똥을 밟았네. 이어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 뒤에도 다른 세 놈이 떡하니 나타나서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왜? 도망치려고? 此山是我开, 此树是我栽, 又想从此过, 留下买路财. 그 뜻인즉 이 나무들은 내가 다 심은 거고 이 길들도 내가 다 닦은 거다. 그러니 이곳으로 지나가겠으면 기세를 내라 이 말이다. 자자 보자. 돈이 없으면 우리 이 어르신들을 시원하게 잘해줘도 된다. 어때야 좋지. 이 양아치 같은 놈들은 대놓고 위통을 훌훌 벗어 던지면서 접근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우태는 그래도 지가 남자라고 앞에 나서는데요. 저 어르신들 왜들 이러십니까? 예? 우리는 광저우 기차역 호랑이파 식구들입니다. 어떻게 멘즈를 좀 주세요. 그러자 이 양아치들은 움찔하며 멈추는데요. 또 동북 호랑이파라고? 진짜로? 그 동북 호랑이파에 비하면 이 자신들은 세 발의 피도 안 되겠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단지 굴곡진 몸매와 이쁘장한 얼굴은 그냥 보기만 해도 침이 개개 나오는데요. 멘즈를 달라고? 네 뒤에 그 여자의 몸매가 우리한테 멘즈를 안 해주는데 어떡하니? 어? 자, 죽고 싶지 않으면 니는 곁으로 쏙 빠지세요. 이 양아치 놈들은 우텐의 휘체어와 함께 곁으로 확 밀쳐버린 뒤에 그 단지한테 냅다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텐은 휠체어와 함께 냅다 버려지는데 이어 우텐은 비록 몸도 아프지만 그 배가 더 아파났다고 합니다. 내도 몇 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이 터치도 못해본 단지를 이렇게 내주게 되다니 말입니다. 우텐은 그 넘어진 휠체어에서 땅을 막 치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우텐이 뒤에서는 갑자기 남자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양아치 여섯 명이 한 여자를 돌려가며 하게 되면 그 여자의 비명소리가 울려야 맞겠는데 이거 대체 뭐지? 우태는 두 다리가 없었으니 그 넘어진 휠체어에서 일어나기가 쉽지만은 않았었는데요. 이어 낑낑거리면서 겨우 이러다 보니 헐 감히 상상도 못할 장면들이 그의 앞에 척 펼쳐졌다고 합니다. 단지가 그새 몸의 비수들을 휙휙휙 날려서 그 여섯 명의 양아치들을 모두 다 쓸어 눕힌 게 아니겠습니까? 우태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믿겨지지 않았었고 눈을 다시 막 비벼봤지만 그래도 역시 정확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라? 우텐이 놀라는 것 보고 탄재는 피식 웃는데요. 우텐아, 오늘부터 너와 같은 처지가 될 동창장애인이 여섯 명이 더 늘게 될 거다. 너 잘 봐둬라. 탄재는 그 너부러져서 아프다고 뱅뱅 도는 양아치놈이 두 다리를 꽉 누르는데요. 이것도 다 자르고 함께 소리 질러봐라. 단재는 다짜고짜 나머지 다리 아킬레스건도 콱 잘라버리고는 또 다른 양아치한테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데요. 으아!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양아치놈들이 죽어라 빌어봤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텐이 바로 앞에서 아무 일도 없이 펄펄 뛰어다니던 여섯 명의 나그네가 그 우텐과 똑같은 처지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우텐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또 동북 호랑이파 부두먹을 초이보춘이 여자이니까 시킨 게 아니었구나. 이 단재는 그녀만이 순 실력으로 올라간 거구나 라고요. 하지만 아까까지만 해도 우텐 그 자신도 저 단재를 어떻게 해볼꾼 하고 생각했었으니 소름이 막 돋는데요. 네, 이때부터 우텐은 단재한테 다시는 이상한 마음을 못 먹었고 고분고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재 쪽은 이만하면 됐고 이 초이보춘은 뭘 준비하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